우리는 지난 시간 제가 무전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포도밭이 나왔죠? 그리고 포도밭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요거 요거 가다 보니까 옆에 포도밭이 있더라. 까꿍! 자, 비공개 블로그 털어보기! 그만 웃으세요, 빈님. 이게 화면을 안 보여드리다가 지금 처음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열하고 계세요. 그만 웃어! 자, 그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전여행 이야기인데, 아이, 그만 웃으세요. 그래서, 너도 그만 웃어. 여러분도 그만 웃어. 자, 무전여행 갈 건데, 제가 일단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특강 기간이라서, 그래서 이게 막, 캐스트 원래는 두둥 하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준비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하나만 더. 캐스트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장 수업 특강 지금 1주차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어. 얘들아, 뚜둥, 응플릭스 오리지널, 이거 알아? 몰라. 진짜로. 오늘 오전에 수업했을 때도 한 2,000명, 3,000명 있었거든. 거짓말이야. 근데 그 중에 진짜 6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로. 뚜둥, 얘들아, 대웅전 알아? 아, 모르더라고. 조금 속상했어. 난 그동안에 캐스트를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왜 아이들이 모를까? 아무튼 이렇게 푸념하면서 시작해봅시다. 이게 무전여행 얘기인데 이게 지난 시간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안 보셨으면은 지난 시간부터 보시면 되겠다. 우리 근데 이거 하나 봅시다. 이번 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해병대예요. 혹시 알아요?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ROKMC라고 하죠. 마린콥스인데 이게 그 블로그를 제가 털어보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얘들아. 봐봐. 수험표. 수능 보는 거 아니야. 대전 충남 지방 병무청. 2004년 10월 2일 날. 응시지구 대전 충남 해병 일반병 해서 김종우. 저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04년 10월 25일 날 면접 보러 오세요. 해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 면접 봐서 이제 우린 체력 테스트하고 이제 팔굽혀펴기랑 시드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면접하거든.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무전여행 얘기하다가 해병대 이야기를 꺼냈을까? 제가 이 해병대 썰 얘기할 때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치? 해병대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 해병은 앉으면 이빨, 일어서면 짜세, 돌아서면 긴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병을 다녀오신 저의 후배님들은 아마 댓글이 지금 아마 쓸 거야. 선배님, 저 이런 거 아직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을걸요? 해병은 앉으면 이빨, 일어서면 짜세, 돌아서면 긴빠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앉으면 입 털어요. 이렇게 말을 엄청 막 그래. 이랬으면 무조건 짜세요. 딱 해병대. 그래서 제가 해병대 휴가 나갈 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휴가 나갈 때는 해병은 감히 짝다리 짚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지하철에서 손잡이도 안 잡아. 딱 쓰고 끼아 버티고 막아 버티고 이랬어. 진짜로 짝다리 안 짚고 그냥 짜세. 근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긴빠이가 뭔줄 알아요, 얘들아? 긴빠이. 이게 약간 은어입니다. 이게 해병 은어예요. 은어. 대한민국 해병대 고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병대 문화. 제가 군 생활했던 한참 전에, 뭐 20년 전에, 그때 해병 은어가 있었거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빠이가 뭔줄 알아? 이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알거든. 이게 약간, 그 해병대는 얘들아, 그 약간 일본식 명칭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그 군복무할 때는 일본식 명칭이 좀 있었거든. 뭐 신병을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세이라 불렀고, 순검이라 불렀고, 점호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식 용어가 있었는데, 그 일본식 용어가 남아있는 것 중에 김빠이가 거기서 유래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근데 김빠이는 내가 해병대 근무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긴밀하고 빠르고 빠이 훔쳐온다는 뜻이야. 슬쩍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 내무실에서 쓰고 있는 공용 수건이 있는데 수건이 없어. 어떻게? 야, 김빠이 해와. 옆에 내무실 가서 몰래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야, 우리 부대에 보급 창고에 뭐가 없어. 야, 옆에 브라보 가서 훔쳐와. 김빠이 해와. 그럼 우리가 차리 부대거든. 이게 알파 브라보 차리 이렇게 합니다. 차리 부대인데 야 브라보 가. 그럼 브라보 지원 나갔다가 어디서 슬쩍 김빠이 해오고 훔치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은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이 얘기 왜 했다고요? 아까 뭐가 나왔어? 포도가 나왔네. 그럼 포도가 나오면 해병대잖아. 김빠이 해야겠지. 어떻게? 슬쩍 이렇게. 아 그렇죠. 서리했습니다. 농장주분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농장주 죄송합니다. 제가 서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포도를 갖고 와서 아직 안 익었잖아. 내 밑에 뭐라 써놨게? 블로그 글 그대로 보여드린다 그랬죠.
가공한 거 하나도 아니라 그랬어. 2008년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야. 요 녀석 참 맛있던데. 검은 포도가 아니라 맛없을 줄 알았는데 새콤달콤한 게 정말 맛있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 아닙니다. 혼자 쓰는 거야. 이거 원래부터 비공개였어, 얘들아. 그 조회수가 있는 거는 계속 무섭게님 오열하고 있어요. 카메라 좀 줘봐, 돌려줄게요. 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봐봐, 잘 봐. 근데 가다 보니까 얘들아, 이거 뭐게? 이게 확대해 보세요. 확대 안 돼요. 보세요. 이거 뭐야? 어이, 이 녀석들. 왜 이렇게 길가에 농장이 많은 거야? 이번엔 복숭아다. 복숭아 어떻게 해야 돼요? 김밥 해야지 뭘. 혼자 왔죠. 그래서 복숭아, 포도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글을 뭐라고 써놨게. 결국 또 슬쩍했다. 슬쩍 김밥이었어요. 사진은 한 개씩 뿐이지만 내가 과연 한송이 씨만 땄을까? 자전거 뒤에 검은 봉지는 이따가 나옵니다. 검은 봉지가 이만큼 있어.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으려고 제가 서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가능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는 할 수 있었어.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CCTV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였다고 생각합시다. 벌써 이제 15년 전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15년 전에 저는 그냥 길 가다가 배고프면 가서 그냥 서리해서 먹었고요. 가다가 목마르면은 물이 없잖아. 물이 없으면 그냥 복숭아 따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갔는데 사진 왜 안 나와? 짠! 그러고 나니까 또 고개가 나왔어. 솔티제. 아니 코스를 잘못 짰어, 얘들아. 내가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댓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지러들, 한국지리 선택자들이 문경 보자마자 뭐 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몰랐지. 아 몰랐죠.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갔다고. 나 ENFP야. 계획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코스를 잘못했겠죠. 고개를 넘으니까 어디야? 시내로 들어옵니다. 여차저차해서 도착한 영동. 그런데 가로수가 심상치가 않아요. 가로수가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의 가로수가 아니더라고. 내가 갔던 그 당시에. 지금 영동 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뭐 사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유튜브야? 아무튼 댓글 남겨주세요. 다 봅니다. 제가 답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봐봐. 이게 뭐게? 가로수 이게 뭐게? 뭐 열매가 있죠?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아니 가로수가 감나무야. 봐봐. 감나무다. 신기하지? 아니 가로수가 감나무예요. 가을 되면 길 가다가 감아 놨다 먹고 얼마나 좋아. 물론 그게 익어가지고 홍시 가서 팍 터지면 픽!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가로수가 감나무라는 게 내가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여행을 갈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어폰 끼고 가는 여행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갈 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는 거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보이죠. 영동역이 보이고 영동경찰서가 보입니다. 이걸 왜 찍었냐면 영동에 가서 자전거를 오래 타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죠. 똥꼬가 너무 아팠어, 진짜. 이거는 자전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안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재활용장인가 분리수거장인가 거기서 내가 하나 그냥 자전거 갖고 온 거잖아. 결국 무리한 일정과 부실한 계획, 준비성으로 인해서 대전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내가 원래 문경까지 가려고 그랬잖아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대전으로 가야지 하고 돌렸어. 근데 대전이 너무 먼 거야. 진짜 버스 타고 기차 타든 뭘 타든 뭐 타고 싶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갖고 갔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렇게 생긴 영동교라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동교를 보자마자 난 뭐가 떠올랐게? 대전 친구들 알걸? 엑스포 다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대전에 엑스포가 있거든요, 얘들아. 대전 엑스포 93년에 있었어요. 93년. 언젠지 알아?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때, 피디님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아버지 쪽에서 꿈틀대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엑스포라는 거 있었거든? 그 엑스포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대전입니다. 아, 지금은 대전 안 살아요. 그래서 엑스포 다리랑 너무 흡사해서 요거를 찍어놨대요. 길을 가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일로 지나갔거든? 근데 옆에 도보도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이 참 잘해놨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영동 읍내라고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영동 군인지 뭐, 아직 나 한국질이 아니라고. 읍으로 내가 격화시켜서 미안해. 근데 거기에는 인도다. 왼쪽이 차도고, 여기 왼쪽 차도. 이쁘게 잘해놓아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가 기분이 좋아요? 얘들아,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 그리고 지나가다가 국악예고장 영동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몰랐거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를? 국악예고장 영동. 그런 줄은 이번 여행 때 처음 알았네. 왜냐면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차 타고 가죠? 기차 타고 가죠? 빠르게 지나가잖아. 볼 틈이 없어. 내가 지금 어른이 되고 나 이제 출퇴근한다고 맨날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물론 알긴 알지만 이렇게까지 잘 모른다고.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 이런 거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을 찍은 거예요. 해바라기 밭이 있거든, 그 당시에.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보여? 애기들, 큰애, 작은애, 어머니,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주고 있잖아. 행복해 보이잖아. 너무 멋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이제, 뭐 얼굴 다 가려놨으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도 이 나이 때 사진첩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듬뿍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듬뿍 사랑받고 자랐어요. 너무 예쁘죠? 자, 나도 찍고 싶었거든. 해바라기 밭이야. 똑같아. 그분들은 여기 있었고, 난 여기 있잖아. 근데 예의상 써 있어요. 예의상. 내 얼굴을 찍으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찍고 싶었으나 자전거만 찍었다. 안장 밑에 검은 봉지가 복숭아랑 포도예요. 여기 안장 밑에 이거 보여? 여기? 양쪽에 매달려 있거든? 복숭아랑 포도랑 양쪽에 매달아놨어요. 얼마나 준비 없이 갔는지는 딱 보이죠? 노끈 갔다가 대충 묶고, 노끈 갔다가 랜턴 달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간 거야. 얼마나 계획성 없습니까? ENFP입니다. 보시고. 지나가다가 얘들아, 금강이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모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되게 안 멋있어 보이지. 그냥 그래 보이잖아. 근데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담는 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자연에 가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와, 우와, 우와, 착각, 우, 그 감동이 잘 안 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거든. 내가 너무 힘들었나 봐, 그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흐려 보이지만 그냥 이게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블로그에 사진을 정리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때 내 감정은 너무 멋있었다고. 그러니까 약간 여행을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어도. 대전이 38km 남았어요.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이제 38km 남은 겁니다. 38km.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가 와가지고 물이 한꺼풀어 있는 금강. 그래서 흙탕물이고요. 근데 여기 봐봐. 이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어. 무슨 보건소 건너편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동에서 대전까지 오는 국도변에 어떤 보건소 건너편이야. 시골이니까. 근데 이렇게 복숭아를 파는 이런 뭐라고 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농막. 농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포도 얼마, 복숭아 얼마, 복숭아 10,000원. 가서 만 원짜리 얼마예요? 요만한 거 몇 개. 이건 2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예요. 근데 그런 데 갔는데, 아, 이게 사진 바로 나오네. 사진 바로 나오니까 좀 이따 보여줘야지. 갔는데 여기 할머니가 계신 거야. 할머니가. 할머니 계시면 나 뭐라고 그래? 나 지나가다가 뭐 할 것 같아, 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무전자인 중인데.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복숭아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랬겠니? 내가? 아, 그랬겠지. 내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야, 여기. 사진 찍어놨어. 가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무전자인 중인데. 그래, 뭐. 저 복숭아 좀 주세요. 해서 제가 복숭아를 얻어먹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가리고 싶었거든? 근데 뭐 그만 웃으세요. 내가 진짜 가리고 싶었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뭐 사진 다 보여줬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뭐 잘 보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얘들아, 복숭아 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여기서 하루 종일 있으시니까 또 그만 토하려고 그래. 그 도시락 같은 거 싸오시거든. 내가 밥 못 먹었다 해서 도시락 같이 먹었어요. 할머니 밥 같이 먹었습니다. 표정 안 보이죠? 모자이크 해야 되니까,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해야 되니까 가렸지만 엄청 웃고 계셨어. 되게 재밌었거든. 한참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본 할머니랑 무슨 얘기합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써놨어. 그냥 갈 수 없지. 또 어머니랑 한참을 이야기 나누면서 복숭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같이 먹었어요. 어머니,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 저희 이거 아니 뭐 올리, 그때는 SNS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진 한번 찍어요. 했더니 사진 찍자니까 아이고 늙으리 찍어서 뭐하게 하는 중간에 내가 찍은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하시는 이런 할머니랑 한참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잖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 선생님이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거야. 그냥 누군가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여행 중인데 제가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말 걸어보세요. 저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잘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데 가서 해보는 거예요. 여행 가서. 아무도 날 모르니까. 뭐 어때? 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참 얘기했고 다시 봐도 너무 가리고 싶었다.
진짜 가리고 싶었죠. 지난번 블로그 사진과 여기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당시 2008년이었죠. 자, 베이징올림픽 얌 난자양궁 단체전 금메달. 실방리 주민 일동이 장하다. 또다시 세계 정상에 선 우리 박경모 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박경모가 일곱 사람이래요. 뭐 그렇답니다. 그 당시에 양궁 금메달 뭐 그랬답니다. 해서 이렇게도 있었고. 대전에 26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금방 옵니다. 아니요, 힘들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뭐라 써놨게? 대전이 보일 것 같은데 간판이 계속 대전 몇 킬로, 대전 몇 킬로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이 붙이지? 진짜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그 가는 길은 얘들아 언덕이었고 비가 와서 되게 힘들었다면 돌아가는 길은 심리적으로 힘든 거야. 왜? 나 너무 지쳤는데 대전이 분명히 보이거든. 근데 이게 오지가 않아요. 안 와. 이거 여행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수험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D-Day가 안 와. 지겨워. 근데 어느 순간 눈 뜨니까 너무 가까이 와 있어. 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마음먹기 따라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힘이 붙여서 안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야. 또 오세요. 잘 사는 중복 행복한 도우미. 여기다 뭐라 써놨을까? 아, 고개 넘어갔던 길이랑 똑같은 데잖아요. 출발할 때 왔던 그 길, 고개 넘었던데. 대전에서 그 옥천 넘어갈 때. 그래서 반대쪽 도로라서 그런지 잘 가라고 인사한다. 잘 가세요 하고 옥천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지난 편에서 뭐라고 했니? 어서 오세요. 여기 옥천군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이렇게 그럼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하잖아. 인사한대요. 나는 약간 좀 오글거린 그런 감성이 좀 있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산 같은 애가 나한테 인사해. 산이 나를 반겨줬다. 이런 거 있잖아. 바람이 나를 안아줬다. 막 이런 표현 잘 써.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좀 좋아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러잖아. 나는 바람이 나를 안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보시고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촌동 해서 이제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무전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찍었다. 못 보여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되겠어요. 좀 전에 봤잖아. 복숭아 그 할머니랑.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못 보여주겠어.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래서 다 비공개야. 다 비공개야. 글 올려놓고 얼마 있다가 바로 비공개였어. 몇년 전, 한참 전부터. 찾아볼 생각하지 마. 근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잖아? 내가 쓸때 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준다. 해놓고. 제가 그 당시에 그림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짜놨더라고. 이렇게 써놨어. 안 보이죠? 반전시켰어요. 녹색 선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반전시켰으니까 보라색. 내가 간 길이야. 내가 갔다 온 길을 이렇게 가서 보은에 갔다가 옥천을 지나서 영동에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무주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다 계획이 흐트러졌지. 원래 처음 계획대로 문경까지 갔잖아? 나 그냥 뉴스에 나오고 쓰러졌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여행은 준비를 좀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마지막에 내가 뭐라 썼게? 이렇게 써놨어요. 힘들었다, 정말. 진짜 힘들었나 봐. 1박 2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원래 2박 3일 계획이었잖아. 내 계획은 2박 3일이었다고. 진짜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후회가 되지만,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중간에 돌아온 게좀 후회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나의 1박 2일을 내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오히려 준비를 하고 가는 여행보다 그냥 무턱대고 준비 없이 갔던 무전 여행이니까 더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내가 지금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행을 갈때 이렇게 계획을 딱딱딱딱딱 세워가지고 좋은 호텔, 좋은 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막 그럴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좋은 여행이고 추억인데 그렇게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우리 젊잖아요. 우리 아이들 젊잖아, 얘들아. 나보다 한창 어리잖아. 젊으니까 한 번쯤은 일부러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날것 그대로의 나를 만나러 가는 느낌? 날것 그대로의 내가 계획 없이 가는 느낌? 그냥 한번 무턱대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여행을 갈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잘안 끼거든요. 심심해서 어떻게 견뎌요? 아, 그땐 일단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스마트폰 안쓸 때였고 그렇다고 제가 MP3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MP3가 있었거든? 근데 잘안 낍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탈때 가끔 끼긴 했지만 잘안 껴요. 왜냐면 그냥 주변에 있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바람 소리, 차 소리, 새 소리, 뭐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뭐 등등등.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해바라기 밭 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족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것도 보일 수 있고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갇혀서 학원, 구경수, 좋은 대학, 중요한데, 대학을 가시면 취업, 자격증, 뭐 직장도 좋은데, 한 번쯤은 조금만 벗어나보자. 조금만. 계획 짜서 해외여행 가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좋은 데 많아요. 그냥 한 번쯤은 최소한의 준비만 해놓고 한번 그냥 가봐. 계획대로 안 해도 돼. 계획이 흐트러졌지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재밌었겠니? 내가 부르고 있는 걸다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쓴 거를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자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보여준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얻어갔대요. 그게 여행입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기념품을 사와서 뭔가 와, 나 어디 갔다 왔어 인증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것도 좋은 여행이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번 여행에 뭔가 생각을 많이 했고, 뭔가 얻어왔어. 이런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무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무전여행 여기 있잖아요.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근데, 계룡산도 갔네요. 근데 내가 이게 봐봐. 24페이지까지 있잖아. 정말 별게 다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안한지꽤 오래됐는데, 2008년에 그렇게 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갑자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잖아. 아, 뭐가, 갑자기 블로그를 썼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 내가 궁금해서 눌러봤거든? 눌러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계룡산 국립공원 이거를 내가 찍었더라고. 밑에 뭐라 써놨게. 머리 식힐 겸 정리 좀 하고자 계룡산을 찾았다. 도대체 난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난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았을까? 뭘 정리하고 싶었을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제그 게시판에 와서 대나무응으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나무응을 써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쓰진 않아요. 그래, 너참 힘들겠다. 그래, 안녕. 이러진 않아. 내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좀 바빠서 많이 못 쓰지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그 친구에 공감하고 쓰거든. 근데 그 공감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이유는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나도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되게 막 긍정적이고 되게 뭐다 잘할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도 생각이 많아. 지금도 그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나는 그래서 산을 갔나 봐요. 살짝만 볼까요? 몇 개만 봅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숨은 그림 찾아봐. 뭐 숨어 있어? 찾아봐. 시간 드립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스님, 꽃이요. 꽃. 아, 꽃. 그거 아니야. 5, 4, 3. 뱀이 있습니다. 계룡산 갔다가 급히 숨어들어간 뱀. 이 뱀이에요, 얘들아, 뱀. 뱀 뭐야? 요, 뱀. 내가 뱀을 보고 보통 뱀, 아, 뱀이야! 이러잖아. 뱀이다. 군대 갔다 와봐. 군대에서 뱀 잡아가지고 술통에도 안 그래요. 뱀도 봤고요. 되게 신기한 거 봤다? 이때 계룡산에 갔는데 내손 위에 내가 과자를 부셔놨거든. 새가 하도 찌찌찌찌 되면서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과자를 이렇게 부셨어. 부신 다음에 자! 내 손에 올라왔어. 이거 산새야 얘들아. 길들여진 새가 아니라고. 산새가 와서 이걸 먹어요. 배고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하고 찍은 거야. 착착착착 이렇게. 이런 경험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 다른 동물원 가면 할수 있다고요? 아, 그런 거 말고 산새 얘들아. 산새.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산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 나무. 자, 이 나무를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주관식이야. 해봐. 피님, 느낀 점을 서술하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이거 뭐 느낀 점이 뭐야?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얘들아. 그렇지 않아요? 나 되게 내가 아까 그랬지. 바람이 나를 안아준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지. 난 이거 뭐 뭐라 생각할게. 웃지 마. 웃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산을 좋아하는 거는 산에 가서 그냥 마음껏 내가 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내가 봐봐. 이렇게 막 구비구비 쳤잖아. 내가 이거 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너는 어떤 사연으로 그리도 상처를 많이 받았니? 그럼에도 계속 싹을 내는 네가 참 대단하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 나무를 보고. 아니 생각해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상처가 많고 굽이굽이 지고 막 구멍 나고 어쩜 그래. 근데 신기한 건 싹이 나고 있다고요, 위에. 올곧게 뻗어나가는 나무도 있지만 그것만 나무야? 오히려 올곧게 뻗는 나무는 벌목됩니다. 금방 잘려요. 굽이굽이 치고 고생해서 이렇게 된 거는 누가 잘라가지 않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굴곡진 인생일수록 더 오래 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현역이 아니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습니까?
그 재수 삼수의 기간이 여러분 인생의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제가 대나무홍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진짜로. 좌절할 필요 없어. 남들보다 1년 늦는 게 뭐 어때서. 졸업할 때 대봐. 비슷해. 뭐 재수했다고요? 삼수했다고요? 졸업할 때 대봐. 비슷해. 직장 취업하는 거 봐봐. 비슷해. 안 늦었어. 안 늦었어요. 거기에 내가 너무 자괴감 들지 마시고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나무도 싹을 틔우잖아. 아무도 벌목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험생이니까 여러분이 수험생이니까 여기 빗대어서 그냥 제 생각을 살짝만 얘기한 겁니다. 또 과제가 뭐야 과제래. 사진 그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겠지. 제 김종웅의 빙의 해서 주관식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뭐라고 할 것 같아. 느낀 점 서술하세요. 빙님? 아니 내가 산을 가다가 이걸 봤는데 막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여기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응? 아무나 뿌리 내리지 않는 내리고 싶어하지도 않는 곳에 구불구불 힘겹게 뿌리 내린 저 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과 감탄을 불러온다라고 내가 그냥 써놓은 거야 블로그에. 2008년에 2011년에 내 얘기를 쓴 겁니다. 내 생각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관심 겨서 봐봐.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아. 어떻게 그 보도블럭 틈새에서 왜 어떻게 그 꽃을 피지? 아니 그래서 잘 생각해봐.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아니 이런 데서도 나무를 피워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 환경 탓을 했으면 얘가 여기서 살아남았을까?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내가 사는 지역은 무슨 학원이 없어. 내가 있는 곳은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데서도 꽃을 피우는데 이런 나무들도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분들이야 말로 오히려 이렇게 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너무 또 그렇게 흘러가면 또 진지한 캐스트가 돼서 여러분이 좀 싫어할까 봐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관음봉이죠. 천왕봉이라고 하는 곳이 군사작전구역이에요. 그 계룡산에. 그래서 일정 기간인가 그 오픈하는 기간만 있어. 그때 빼고 거의 다 이제 금지거든. 그래서 출입금지라서 관음봉까지 갔고요. 제가 써놨죠. 난 산이 정말 정말 좋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 남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대둔산도 갔죠. 북한산도 갔죠. 여기저기 산을 다닙니다. 근데 잘 봐.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장이 이래요? 등산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복이야. 청바지야. 그냥 일반 티야. 그냥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매던 가방이야. 신발 봐봐. 단화야 단화. 그냥 일반 단화. 그래서 겨울철에 찍은 사진도 내가 언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이젠 같은 거 없어요. 등산화 하나도 없어. 나 등산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쳐요. 등산화 사시고. 근데 나는 그냥 갔다고. 꼭 뭔가를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갖춰야만 자전거가 좋아야만 무전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 계룡산에 갔을 때 제가 찍었던 그 썼던 글 중에서 이걸 내가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웃긴 건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봐봐.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해서 동학사라고 합니다. 그 계룡산 가면 동학사가 있거든요. 내 글 봐봐. 불기 써있어. 불기 2555년 5월 10일. 불기 몇 년? 서기 몇 년? 근데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야. 단기가 몇 년인지는 알고 있을까? 단기 몇 년인지 알아요 얘들아? 단군 기념할 줄 압니까? 단기가 뭔지는 알까? 자기 나라 역사를 등한시, 물론 등한시가 맞을 거예요 아마. 등한시하는 씁쓸함의 사진을 찍어보다 이러면서 내가 사진을 찍었나봐. 내가 어릴 때는 달력에 단기 4300 몇 년 몇 년 이렇게 써있었거든.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 관심조차 없죠. 조만간에 통합사회로 통합되면 역사 과목 사라지죠. 암튼 그렇습니다. 역사를 너무 등한시한다. 그래서 내가 역사 캐스트를 찍어도 애들이 안 보나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분당 수업하고 나서 캐스트 아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대웅전 아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속상해서 이렇게 썼대요. 제가 진지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썼었대.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아 제가 그 무전여행을 갔다 온 이 블로그를 보면서 옛날 글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생각이 많았구나.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겠죠. 내가 뭔가 정리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도 나도 그 나이 때 아마 느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쓴 게 뭐 2008년, 2007년 이때부터 썼으니까 그 전에 고등학생 때도 뭐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블로그도 좋고 뭐 인스타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써봐. 그래서 털어내셔서 여러분이 적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털어내면 조금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나무홍에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
써보라고. 그리고 얘기할 데가 없으면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털어내라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금방 까먹거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금방 까먹어요. 누구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털어내면서 여러분이 힘든 걸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행 얘기를 했는데 여행을 진짜로 여행답게 즐기려면 호캉스도 좋고요. 어디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만 한 번쯤은 내가 진짜 내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한번 다 느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면 좋아. 새를 만나보고요. 뱀을 보고 뱀도 한번 보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요. 말도 한번 걸어보고요. 그런 여행이 한 번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세상이 많이 무서워져서 변했지만 무서워지고 좀 각박해졌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환영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반겨줄 수도 있어요. 혹시도 알아요? 제가 밥 얻어먹었던 나래식당의 그 어머님처럼 여러분한테 아이고 젊은 애가 고생이 많네. 요즘에 이런 젊은이가 있었네 하고 밥을 줄지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여행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수능 준비하시고 수능 끝나고 대학생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블로그를 마무리할 건데 봐봐. 지금 아까 막 24페이지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3년에 제가 뭔가 또 힘들었나 봐. 내려놓기 여행을 또 갔어. 자전거 여행인데 이건 무전여행은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갔잖아. 어디로 갔다? 보은 갔다가 영동 갔다 이렇게 왔잖아요. 동쪽으로. 속리산 자락 갔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평야지 들어갑니다. 언덕이 없는. 그래서 대전에서 공주 부역까지 가서 이렇게 오는 이 여행도 있거든.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보다 여기 허? 보이니? 길냥이 새끼를 만나다. 파트 1. 그 길냥이 새끼가 어떤 새끼? 아유.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마무리 되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다시 갑시다. 아니야. 예. 그래서 길냥이 새끼를 만나다 파트 1. 이게 어떤 길냥이냐면 이렇게 생긴 길냥이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